메이드 인 시리즈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상징적인 생산품들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하고 직접 만든 생산품으로 남기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시대에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소비 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가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지금의 자본의 논리를 벗어나서 생산품이 존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직접 이제 만들어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대만의 이제 타이난이라는 지역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설탕을 만들었고, 미얀마에 가서는 금을 노동자들이랑 같이 채굴 해왔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제가 땅을 빌려서 쌀을 수확해오고, 또 중국에 가서는 제가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5개국 정도를 더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마 한 끼 아침 식사가 총 한 12개국 정도로 돼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내부의 본질과 시스템의 작동 원리가 어떻게 나를 작동시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알게 된다면 온전히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마트에서 구입한 어떤 제품의 원 재료 표기를 보면서 밀은 미국산, 기름은 말레이시아산 등이 표기된 것을 보면서 시작됐고요.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에 관련된 역사를 함께 담아보자는 생각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불가항력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틈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호기심이 지금에 와서는 대형 마트라든지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 옮겨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 보면 어떤 저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작업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날의 어떤 기분 좋았던 그 순간들이 저에게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주 그건 아주 소소한 거지만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작업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제 생각들이랑 과정들이 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어떤 여유들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돌이켜보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게임을 하듯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게 재미있기도 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어려운 것들, 해결해야 될 것들을 마주할 때 저는 두려움이나 좀 걱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에 대해서 계획을 짜보는 걸 되게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패하더라도 좋은 데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